예, 오늘 이 아침에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함께 예비하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선교사님에게 충만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그랬어요. 나이가 지금 현재 24장에 나와 있는 나이가 140세니까 나이가 많죠. 그리고 이삭의 나이가 40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을까? 1절에 보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염려와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을 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너의 자손에게 대대로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셨다, 이 약속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19장 4절에 보면 언약을 맺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너에게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니 너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언약, 이스라엘과 언약, 또 하나님은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셨는데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와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가장 큰 성경의 약속, 언약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도 늙었어도 하나님이 범사에 그를 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눈도 침침해지고 말하는 것도 어눌해지고 우리의 모든 육체가 쇠하여져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범사에 또 우리가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정의 큰 대사죠. 이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결혼 날짜가 오늘 본문에 보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집에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넉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 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말라. 그걸 나에게 맹세하라. 너는 내가 떠난 하란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은 이미 거기는 범람한 죄악이 관영한 땅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종에게 분부하기를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말고 하란 땅으로 가라. 그렇죠. 그걸 내게 약속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에다 종이 아브라함의 허벅지에다 손을 놓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면 만약에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면 내가 아들을 다시 데리고 가리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요 낙타와 많은 금은 폐물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라 그는 어디로 갑니까? 하란 땅으로 갑니다. 하란 땅에는 아브라함의 바로 밑에 동생 나홀이 살고 있습니다. 셋째 동생은 이 죽었기 때문에 이 셋째 동생의 자녀가 롯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 둘째 동생 나홀이 하란 땅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하란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서 이 종이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종이 하란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는 종입니다. 그 집에 사는 모순이에요.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자 중에서 아브라함이 지혜로운 종을 택해서 이제 하란 땅으로 보냈는데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우리 주인님의 며느리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종인데 그저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서 여자가 있으면 데리고 오고 없으면 그만이고. 그런데 이 종은 자기가 맡은 직분에 대하여서 주인에게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하고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곧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요. 나홀의 아들 부두엘이죠. 부두엘. 부두엘의 자녀 중에는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리브가, 라반, 오빠는 라반이고 리브가. 이 나홀의 이 소생 중에 이 두 손자 손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게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이 아브라함의 140세에 며느리를 맞이하고 이삭은 40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리브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는지 하나님은 곧바로 응답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이 크게 쓰임받습니다. 쓰임받아요. 종이 쓰임받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종이요 모순이요 자기는 권한도 없고 아무 이 늙은 종은 그저 주인에게 충성할 뿐인데 주인이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기도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그 불을 받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영적 거장이 되고 나라와 민족도 흥하는 역사,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해야 좋은 사람 만나게 되고 기도해야 어둠이 물러가고 가난도 물러가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늘문을 여는 방법. 하늘문을 여는 방법은요. 성경에 보니까 하늘문이 어떻게 열립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 하늘문이 열려지질 않아요. 하늘문을 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 위에는 하늘문을 여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야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에는 온갖 좋은 것이 가득가득 쌓였는데 이 하늘의 곳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하늘문을 열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하늘문이 열린다.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백성들 가운데 질병으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늘문이 열리는 방법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하면 불가능도 가능케 해주시고 기도하면 가난에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목사님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집사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따라가면 여러분 상처만 받아요. 송곳으로 찌르듯 그냥 막 우벼냅니다. 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상처를 주는 일도 몰라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의 상처를 받게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목사님 기도하는 사모님 기도하는 권사님 예, 기도하는 권사님 장로님을 따라다니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줍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경에 보면 기도하면 세 가지 능력이 나타나는데 기도하면 가정이 부흥합니다. 가정이 흥해요. 가정이 잘 됩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불행할 수 없고 기도하는 가정은 실패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가정은 언제나 하나님의 행복함을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교회가 크게 부흥합니다. 기도하면 좋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기도하면 일꾼들이 오고 기도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세 번째로 민족이 부흥해요. 민족이 잘 돼요. 저도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이 창세기 2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집에서부터 45분 50분 운전해서 다운타운으로 거의 1시간 운전해서 들어갔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부두엘의 그 딸 리브가를 순전하게 만났던 것처럼 오늘 나도 하나님 복음 전하러 갑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이 복음을 영접하고 맞이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을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도 얼마나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5분마다 한 사람씩 탁탁 이렇게 오는 거예요. 5분마다. 5분마다 한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 영접하고 또 시간이 너무 급하니까 한꺼번에 세 사람씩. 얼마나 귀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좋은 사람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쵸. 복음 전하러 가는데 이 복음 받아들일 사람을 만나야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오히려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새벽서부터 뭐 기분 나쁘다는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내가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고 상처를 주면 이 사람은 평생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뭐 짧은 시간이었어요. 짧은 시간이었는데 여섯 일곱 명이 예수를 영접하고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그냥 복음을 전하니까 옆에 사람이 듣다가 자기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서 그 복음을 믿고 영접하고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목사님, 예, 기도하는 목사님 만나면 그 성도는 가장 예, 파이팅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결국 기도하는 목사가 끝도 좋고 시작은 뭐 미약하고 시작은 보잘것없지만요. 기도하는 목사는 끝이 좋아요. 끝이. 예, 그게 성경이야. 그런데 기도하다가 기도를 중단한 이 목사님들, 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요. 안 좋아.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면 피곤해도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이렇게 기뻐하시니까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종이 기도하는데 곧바로 리브가를 만나잖아요. 그 나홀 성에 들어가니까 여인들이 와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자기 낙타에도 물을 주고 자기에도 물을 주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예, 11절에 31절에 보니까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이 종보고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우리 집에. 기도하고 가니까 모든 사람이 그 종을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모순입니다. 아무 고난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오빠 리브가의 오빠죠.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요. 존귀하게 여김을 받잖아요. 어찌 밖에 서 있으리까 내가 방과 낙타와 초소를 뭐라 그래요? 준비하였나이다.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자도 준비되어 있고. 혹시 이 종은 여자가 내가 남자를 봐야 합니다 라고 그런 우려심에서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여자가 따라오지 아니하면 내가 이삭을 그쪽으로 데려가려니까 하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리브가가 이 라반이라고 하는 오빠가 다 방도 준비되어 있고 다 준비되어 있다는, 여자도 준비되어 있고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잘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우리 아내가 잘 되고, 우리 아내가 기도하면 남편이 잘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다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리브가에게 네가 갈 거냐 하니까 예,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오늘 예,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50절에 보면 라반과 부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느라. 리브가가 당신의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많은 금은 패머를 리브가의 가정에 주고 리브가에게도 주고 그를 데리고 옵니다. 또 58절에 보니까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는 사람 따라가면 리브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아무리 여러분 뭐 건사하고 그래도 예, 기도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예, 작년 이맘때에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장사를 얼마나 잘했는지 삼성가의 전 직원들, 그 한 15만 명 되는 전 직원들에게 작년 2018년도에요. 500%씩 보너스를 줬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500%. 천만 원 받는 사람은 5천만 원. 500만 받는 사람은 2,500만 원. 한 달에 뭐 300 받는 사람은 15배니까 1,500만 원. 다 나눠줬어요. 근데 올해는 장사가 안 돼가지고 작년은 전 직원들 500%씩 12월 달에 보너스를 줬는데 신문에 보니까 올해는 저조하고 장사가 안 돼서 별 나눠줄 게 없대요. 그렇게 나눠주고도 삼성그룹 자체 내에 재정부에 몇조 원을 집어넣었던 거예요. 잘 되면 좋은 거예요. 안 되면 힘든 거예요. 안 되면.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금 140세, 그가 175세까지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축복해 주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90 살고 100년을 살고 80년 사는 인생, 우리 길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과 우리에게 사기칠 사람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몰라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해하려는지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려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걸 다 피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